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도 농장에 나와서 꽃다귀를 하고 있습니다. 꽃다귀를 하다가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간에 어느 독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블루베리가 휘무지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휘무지와 같은 이치로 각각의 나무를 분주해서, 즉, 블루베리 나무를 갈라서 심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블루베리는 휘무지도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농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블루베리를 증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분주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주하기를 하는 방법은 이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블루베리는 이 관목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이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줄기로 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많은 신초들이 올라와서 구루터기 형태로 나무를 형성하면서 크는 것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이와 같은 블루베리를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하기인데, 분주하기를 하는 방법은 밑에서 나온 많은 신초 중에 나무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서 올라오는 신초를 잘라내 가지고 이것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바로 분주하기입니다. 즉 포기 나누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분주하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분주할 나무는 토르라는 나무입니다. 토르라는 품종인데 열매도 크고 괜찮은 품종입니다. 자, 이 토르를 분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나무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떨어진 쪽에 이렇게 새로운 신초가 올라왔습니다. 이 신초를 잘라서 키우는 것이 바로 분주하기입니다. 신초를 자를 때는 바닥을 이렇게 파서 이 신초가 올라온 부분에 뿌리를 같이 잘라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리가 저리가. 아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신초가 올라왔는데, 이 신초의 밑부분을 깊숙하게 자릅니다. 이 신초의 아랫부분을, 올라온 신초의 아랫부분을 깊숙하게 자르고, 이렇게 떠내면은, 이 신초는 이렇게 뿌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달고 있으니까, 요것을 심으면은 이미 삽목 1년 또는 2년만큼 큰 나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심으면 되죠. 이렇게 분주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초의 아랫부분, 여기에 있던 신초의 아랫부분을 잘라서 이 뿌리를 같이 심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삽목에서 1년 키운 거 이상으로 나무가 잘 자랍니다. 다만 이것을 심을 때는 이 위에 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긴 신초의 대부분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 상태로 심으면은 얘들은 굉장히 잘 자란다는 얘기죠. 이미 뿌리도 이렇게 왕성하게 붙어 있는 상태니까 뭐이 분주하기가 가장 쉽고 안전하게 블루베리를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분주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신초가 있는데, 이것을 잘라서 하나의 나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 뿌리의 아랫부분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멀칭이면, 저 아래에 있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뿌리를 뿌리채 통째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채로 통째로 잘라내서 이것을 심으면은 하나의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나무를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주를 하는 요령은, 분주를 하는 방법은 블루베리 구루터기에서 구루터기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신초를 잘라내서 하나의 묘목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떼어왔고 또 하나를 더한다는 의미로 또 다른 나무에서 이와 같이 구루터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초 중에 하나를 떼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심으면 되는데 이렇게 분주할 때 이점은 이미 우리가 삽목에서 1년 이상 키운 것만큼 나무는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작은 포트에 삽목한 형태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6치 포트에다가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하면은 시기를 그만큼 1년 이상 앞당겨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심는 용토는 삽목할 때하고 같은 용토입니다.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한 용토에다가 잘라온 이 분주용 이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일단 이게 안 들어가니까 적당한 크기를 휘지 않고 자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뿌리를 잘랐으니까 TR율 즉 위에 있는 트리 부분과 아래에 있는 R 루트 부분이 1:1로 맞춰져야 되니까 뿌리를 잘랐으니까 결국 위에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심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심으면은 우리가 삽목해서 키우는 것보다 1년 이상 앞당겨서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용토를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삽목 1년생이 아니라 아마 삽목 2년생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삽목 1년 한 것보다 뿌리의 상태가 더 좋으니까 얘들은 이제 자라는데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분주가 되었고 이제 이것은 마찬가지 올해 시샘말로 이야기하는 폭풍 성장이 가능한 이와 같은 묘목으로서 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두 개를 분주를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분갈이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용토를 채우고 뿌리를 펼치고 여기다 다시 용토를 올리면 분주하기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 물 관리만 잘 하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꽃다귀를 하면서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분주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장에서 꽃다귀를 하다가 어저께 실시간 방송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한 블루베리가 휘무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분주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블루베리를 증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포기 나누기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관목이기 때문에 분주가 가능합니다. 또 포기 나눔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분주하는 방법은 구루터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올라온 신초를 땅속 깊이 끊어서 뿌리를 달게 끊어서 그것을 이제 블루베리 용토에 옮겨 심으면 되는데 밑에 뿌리를 끊어서 옮겨 심기 때문에 결국 지상부 TR율 즉 트리와 루트 부분에 1:1로 맞추기 위해서 뿌리가 잘렸으면 위에 나무 부분도 잘라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분주하는 것은 삽목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